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을 해결해드립니다. 납세자 보호관 알아보기 Q&A 다섯 가지. 첫 번째, 납세자 보호관이란 무엇인가요?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전담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이며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개선,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일선 각 세무서와 지방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, 어떤 일을 하나요? 납세자의 고충 민원 사항, 권리 보호 요청, 세무조사, 기간 연장 및 연기, 납세자 권리 헌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. 신청서를 작성해 업무 담당관이나 관할구청 감사 담당관으로 우편,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고충 민원이란? 시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, 이익이 침해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 등 법령에서 정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은 제외가 됩니다. 네 번째, 권리보호 요청이란? 시시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, 체납처분 등의 세무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. 다섯 번째,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 세율 적용 차고, 비과세 감면 배제, 이중 부과 등 시세의 과세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민이 해당됩니다. 그리고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 공무원이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시민입니다. 생소한 단어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이런 뭐 납세, 세금에 관해서 뭐 힘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